네, 오늘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전, 제 이제 직업이 기사라서 저한테 대사에 도전하는 노력입니다. 아, 특별히 좀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진짜 감명 깊게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이제 좀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 첫 번째는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임상적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의료의 헬스케어 산업의 여러 가지 축 중에 하나인 제약 산업이 사실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그 좀 취약성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참 독특한 영역을 개척을 하셔서 정말 경쟁적인 기업을 이루시고 대해서 의뢰를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제약산업을 뭐 누구도 잘 아시겠지만 또 의료 분야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제약, 이 세계적인 제약산업, 제약기업들은 사실은 그 히스토리를 보면 대부분 장기간 동안에 여러 기업들이 M&A를 하면서 지금의 세계적 기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 10대에 가깝게 많으면 한 30여 개 기업이 계속 머지를 하면서 그 규모를 키웠는데 그 이유는 이제 R&D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M&A를 해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은 정부가 씌워놓은 온실 속에서 그런 전혀 M&A에 대한 고민 없이 그동안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래서 제약 기업들은 유독 가족 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이 손자한테 물려주고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센츄리온은 지금까지도 잘 경영을 해오셨지만 앞으로 정말 지금도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만 세계적 기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활발한 M&A를 통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 저는 혹시 다른 분야에 진출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약산업처럼 의료기기 산업도 굉장히 시장도 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분야입니다. 좀 지금 이 말씀 길어서 죄송하지만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의료기기 산업 전시회를 다녀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음파를 만드는 기업이 삼성 메디슨과 알피니언이라는 회사 두 군데인데요. 그 중국 의료기기 산업 전시회에 참여한 업체, 중국의 초음파를 만드는 업체들만 참여 곳만 50군데가 넘었습니다. 한 70, 8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지금 의료기기 산업의 인프라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거기에 참석했던 한국 관련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들 모두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임상 수준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지금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제약과 의료기기와 의료 전반의 산업의 전체적인 중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제약회사 4개 보고 줬던 미션이 2020년까지 멀크를 이겨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약회사로 탑10 안에 놓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그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메디컬 화장품 중에서는 현재 저희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름은 왜 생기는 거냐면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을 생성을 덜 해서 그래요. 콜라겐을 생성하는 셀이 T셀이라는 셀인데 그 T셀이 나이가 들면 좀 약화돼요. 근데 그 T셀을 부스팅시키는 포인트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자극해버리면 지가 콜라겐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1,500억 들여가지고 해보니까 그 우리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600명을 놓고 임상을 했는데 한 12주 화장시키니까 3mm까지는 주점이 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쪽 시장이 또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세계 넘버1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장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는 전 세계 100대 식품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유럽에 있는 애를 이겨라.
그래서 우리 그룹이 2020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매출에 100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새로운 매출을 100조씩 해주는 회사가 최소한 5개만 나오면 고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10개쯤 나오면 우리의 이런 고민이 쫙 풀려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 의사협회장님 교수님은 의료기기 시장이 앞으로 커지는 시장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령화가 되니까 전 세계의 가장 큰 적자, 재정 적자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적자예요. 그래서 이미 연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병원에를 가면 세금을 매깁니다. 병원에를 가면. 그래서 그 연구에서 쓰는 슬로건이 뭐냐면 헬스케어 앱 홈이에요. 환자가 집에서 전화를 해라. 통신을 하면. 그럼 의사가 교신을 하고 필요하면 간호사가 갈게. 병원을 오지 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오는 걸 그걸 고령화가 돼가는 사회에서 그걸 찾아가지 못하면 그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모든 진단장비를 집에서 가지고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모든 진단장비가 병원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헬스케어 애톰의 진단장비들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패러다임이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산업통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무척 라이트한 시장이고요. 점점 고령화가 되니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의 진보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내가 자동차 회사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빠르지 않은 이유가 자동차는 기술이 계속 진보를 하는데 이쪽 기술은 그렇게 많이 진보를 안 하는 이유가 간이면 할아버지 간이나 본인 간이나 아들 간이 똑같아요. 간이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똑같은 간을 가지고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틀어서 간에 대해서 새로운 논문이 1년에 20개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논문 하나 읽는데 하루는 충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딱 맞다고 생각하고 또 재미난 거는 이 의료 쪽은 남들이 안 들어오려고 해요. 의대 안 나온 사람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은 독학했고요. 생명공학도 독학했고 의학도 독학했는데 사실 약하고 생명공학 독학하기 쉬웠어요. 근데 의학은 의사인 친구들한테 책 달라고 그랬더니 이만큼 책을 주더라고. 책도 보니까 아우 재미없는 거 다 쓰여있는 거야. 그래서 깨알같이 그래서 덮고 있다가 빨리 보니까 반이 그림이야.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은 1대1 해부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해부학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시체 놓고 인사하고서 해부를 하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7구쯤 해부하니까 이제 책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4구 해부했거든요. 그럼 뭐, 노원장님이지만 의사들 중에 14구 해본 사람은 없죠. 그죠?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의학도 독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 모아놓고 특강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답변 못하는 질문 들어오면 제가 딱 한마디 해요. 나는 의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래서 어제도 내가 중국 대표한테 얘기했는데 전공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철박하면 독학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학도 독학해봤고요. 생명공학도 독학했고 의학도 독학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본업을 하면서 타업종을 가지고 헬스케어 쪽을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아니 저는 여기 있는 리더분들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주시기도 원하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걱정입니다. 이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불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저 뒤쪽 테이블에 청년들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한테 질문할 기회를 주고 싶으니까요. 마감대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컨설팅에서 일하고 있는 대수관인데요. 방금 전에 얘기하셨을 때 어떻게 성공했는지 또 어떻게 산업을 골라가지고 저한테 아주 주문을 다해서 이런 앤스에서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그런 많은 청년들한테 새로운 스타트업의 기회를 염두를 할 때 어떤 하나의 혹은 바이오나 헬스케어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스타트업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딘지가 궁금한데요. 답변하면 어느 분야가 가능하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분야가 가능한 분야. 그래서 답변하면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재미난 변화를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맨하탄에서 중국에 제일 열심히 투자하는 데가 어디냐면 택배회사입니다. 택배회사에 열심히 투자하는 이유가 이 택배회사들이 처음에 두 명, 서너 명이 모여서 택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맨하탄이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택배회사가 모든 유통의 플랫폼을 다 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이제 식당으로 밥 사 먹으러 가는 애보다는 시키는 애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회사한테 어느 식당에 무슨 메뉴를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식당들이 택배에 자기가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배회사를 출발을 해도 젊은이 둘이었어요. 처음에 내가 걔네를 만났을 때 저게 사업일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맨하탄에서 가장 핫하게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그러더라고. 한국에도 택배 통합화를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한국은 안 돼.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통합하고 나면 또 생겨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서는 어느 분야를 지칭하지 마세요. 아까 양대장하다가 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공감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얼마나 죽기 살기로 하는지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모두 꿈을 갖고 죽기를 다해서 일을 하면 길이 열고 하늘도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하겠다고 해서 한 번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온 충실대 정재용입니다. 정재용 창업가에 대해서 20년 연구한 그런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 회장님도 한 달 전에 김성훈 회장한테 처음에 인사 소개받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 온다고 해서 밤 2시 반까지 서 회장님 인터넷 검색해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질문을 한다면 요거 하나만 묻겠다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1년에 2주일 동안 Think Weekend Week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내다보는 분은 매우 단순하게 보는 그런 특성,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 회장님이 그런 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어떤 계기에,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찾아내십니까?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인터넷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카카오톡 이런 것도 없어요. 제 전화기는 오로지 전화 거는 거 받는 거 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음성 메시지 문자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그냥 전화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연속 9번 보고 영화는 봐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죽은 정보예요. 오픈된 정보는 그건 더 이상 정보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거기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새로운 생각을 할 때 자주 하는 거는 야간에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그냥 기차 타고 가요. 그러면 바깥에가 어둡잖아요. 그러면서 그 창이 칠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막 써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을 단순화하는 거 중요하신 분도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 수단은 각자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혼자 그런 것들을 보내는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를 자꾸 안 접하려고 해요. 다른 정보를 접하면 그게 몰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은 싱크위크라는 걸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아이디어는요 절박한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아이디어 내기 아이디어 내는 놈 아무도 없어요. 앉아가지고 잠정 주관해요 그게. 근데 절박하면 아이디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리고 또 특히 한국인이 그런데 그 이유가 시험 공부할 때 분칙이 충치하는 게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프레젠테이션 하면 나와야지 나오고. 근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항상. 어떤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됐다는 건 아이디어에 몰입해요. 그러면서 남의 얘기 잘 듣잖아요. 남의 정보 보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 현재 위치는 어딘지, 나갈 방향은 어딘지, 하우투는 뭔지. 근데 현 위치와 방향만 정확하게 알면 하우투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청년들에게 혹시 좀 더 명확하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생각하고 한순간도 숨쉬는 순간까지도 내가 해야 될 방향을 위해서 주기를 다했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그냥 쉽게 창업, 쉽게 놀자, 여행하자, 즐기자, 내가 원하는 걸로 해서는 절대로 기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절대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거를 청년들이 많이 알게 되고 전파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뒤에는 손님들한테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 수준은요, 제가 있는 이 힐스케어 분야에서는, 의학이나 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 유럽보다 별로 뒤쳐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교육받고 온 젊은이들을 데리고 사업하던데 전혀 불편함을 느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한 거 국제 경쟁력 있게 공부한 거예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거나 유럽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공부한 게 절대 뒤쳐지지 않아요. 이유가 우리 교수님들이 그래도 교재는 국제 스탠다드를 비켜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별로 잘못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교수님들이 잘못 가르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네들끼리 다양한 경험을 해볼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내가 권유하고 싶으면 공부 제대로 했으니까 지금도 고생해. 그래서 사소 고생을 해야지 여러분이 발전합니다. 그러고 사소 고생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싶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만하면 된 게 바로 뭐냐면 도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길 때. 그래가지고 이제는 해볼 자신이 있다고 할 때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도전하면 실패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아직 성공하지 않은 것이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쓰러지면 다시 도전해봐. 그러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 그러고 그래도 억울하면 주변에 욕 한 번 하고 털고. 그래서 가는 놈을 이기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그쪽이 의사 노원장님 계시니까 저 의학 독학했는데요. 그 당뇨의 최고의 권위자가 캘거리의 석장 교수로 있던 우리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당뇨의 전문의도 다 그 선생님이 오셨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당뇨에 대해서 뭐 의과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캘거리 병원 갔어요. 가서 김밥 소주를 사들고 가가지고 들어갔더니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왜 왔냐 그래서 김밥 먹자고 왔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선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내가 한 줄 먹었더니 윤 교수님이 한 줄 드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맛있냐고 맛있대 그래서 왜 왔냐 그러길래 당뇨에 대해서 한 수 밝혀달라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가 무역지 너무 많이 봤는데 의사한테 한 수가 죽는다는 말이 어디 있냐. 그래서 네가 한 줄 배우려면 이 학교 의대로 와. 그래서 그래. 교수님 내 나이를 보세요. 지금 의대를 지금 다닐 나이인가. 그냥 한 수 가르쳐 주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야단을 치고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다섯 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더니 또 한 수 가르쳐 달라고 하냐 해서 그래서 드시던 김밥이라 드시자고 그랬더니 안 먹는데 그래서 옆집에서 사왔는데 그 집 말고 어제 것도 다른 집인데 이게 더 맛있다고. 그래서 또 제가 세 줄 먹고 두 줄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양말이 스스로 그러더라고. 한 수 가르쳐 해요? 그러더니 한 수만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앉아시켜. 그러더니 두 시간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시간 정도 끝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두 시간짜리를 가지고 여태 석학이라고 그렇게 뽀개고 사셨냐고. 뭐 별것도 아니네. 나도 다 하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화가 나셨는지 목사님이었는데 그 저기 월요일날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 양반한테 내가 이틀 독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나중에 딱 그러더라고. 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이틀치밖에 없다는 걸 너 때문에 알아.
그러면서 그 양반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사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이유, 너는 의학자는 아닌데 그래도 의학을 관심 있어하는 중에 네가 제일 분도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깝게 돌아가셨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죠? 김밥 다섯 줄, 세 줄 살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가서 들이받아.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더 쉬운데 한국 사람들은 외환장 물어보는데 외국 애들은 그것도 안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그 스탠포드의 교수 하나가 내가 사업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불가리아 출신인데 개박하게 유명한 사람이네. 이것도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인데 만나주지를 않는 거야. 근데 외국 애들은 가난해요. 집에 가는 시간이 일정해. 그래서 걔네 집 앞에서 퇴근할 때마다 기다렸어. 그랬더니 토요일날인데 토요일날은 아침부터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침부터 서 있었더니 포리스라인 바깥에 서 있었더니 걔가 나오더라고. 너 언제 갈 거니? 그래서 만나줘야지. 그랬더니 들어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제 기술 고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정열정으로 일하는 사람을 다 좋아.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거를 숨기지 말고 살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도움되는 사람이 있으면 전 세계 누구든 선배들을 찾아가. 가서 들이받아. 그리고 물어봐. 그러면 너의 후원자가 될 거야. 그래서 책상에서 끙끙거리지 말고 현장으로 가야 돼.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